한소희가 박서준 앞에서 110억 원을 언급하며 떠났다. 넬크팝은 올해 초 유튜브 토크쇼에 함께 출연한 한소희가 갑자기 관객을 속여서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쇼에서 한소희는 10년 가까이 전에 프랑스 대학에 입학했지만 6천만 원, 110억 동의 비자를 채우지 못하여 입학하지 못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튜버가 동영상을 통해 이 배우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지적했으며 프랑스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해 960만 원, 1억 7,7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소희에 대한 폭로 동영상에서 한소희는 20물결 25세 사이에 유학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학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유학 비자를 신청할 때 960만 원, 1억 7,700만 원이 필요하며 이 금액은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며 프랑스의 모든 학교에 적용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한소희의 사례를 유명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보고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여러 포럼에서 많은 네티즌들은 한소희가 프랑스 예술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소희가 박서준과 함께 경성 크리처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토크쇼에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튜버는 프랑스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960만 원, 1억 7,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에 올해 1월에 박서준과 함께 유튜브 토크쇼에 출연한 것으로 한소희는 갑작스럽게 연예계에 오게 된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프랑스 예술대학에 입학했지만 그 후에는 공부하지 못했다. 나는 비자를 받기 위해 6천만 원, 110억 동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다. 이 정책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불법 이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바텐더로 일했고 광고를 찍었다. 광고 촬영 중 CEO가 나를 연기하도록 설득했지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보듯이 배우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한소희는 류준열 해리 커플의 관계에 개입한 세 번째 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소란한 중에 디스패치는 한소희에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기사에서 디스패치는 류준열 해리 커플이 2023년 6월부터 서로 떨어져 있었으며 심지어 류준열 씨가 작년 6월 9일 해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스패치는 더 나아가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응답하라 1988 커플이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1월까지 그들은 실제로 헤어졌다고 결정했다. 그 후 한소희와 류준열은 같은 해 11월 15일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첫눈에 반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술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서서히 감정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 초에 연애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네티즌들은 디스패치가 게시한 정보에 대해 의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전 몇 일 동안이 기사와 함께 이 배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디스패치는 디스패치의 패션 잡지 버전입니다. 3년 전 디스패치는 한소희를 지원하기 위해 내 이름 촬영장으로 커피를 배달했습니다. 베비만스터의 데뷔 타이틀 시시커 유튜브 음악 비디오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최신 걸그룹 베비만스터는 데뷔 타이틀 시슬로 이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의 최신 유튜브 차트에 따르면 시스민 글로벌 주간 음악 비디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업적은 노래가 출시된 이후 4일간 국내 1위 자리를 지켰음을 알려줍니다. 시스민 주간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동영상에도 포함되어
4월 7일 오후에는 7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시스냐의 대중적 인기는 미국, 영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팝 시장 전반에 걸쳐 있으며 그룹의 광범위한 국제적 매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트랙은 다른 주요 음악 플랫폼에도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파티파이에서 시스는 일간 최고 노래 글로벌 차트에서 69위에 올랐으며 올해 K-POP 걸그룹 중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스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 앨범 베비먼즈 7원인 8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차트 정상을 차지하여 베비몬스터의 글로벌 음악 씬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디지털적인 성공 외에도 베비몬스터는 도쿄, 자카르타, 싱가포르, 타이페이 및 방콕 등에서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비몬스터의 데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베비몬스터의 데뷔 타이틀 시시커 유튜브 음악 비디오 차트 1위를 차지한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이는 그룹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이지만 이미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스는 명백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유튜브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그 인기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음악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니 베비몬스터는 신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성과를 이룬 것은 단지 그룹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전략적인 마케팅 및 홍보 노력의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K-POP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새로운 그룹을 성공적으로 홍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지원과 함께 베비몬스터는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베비몬스터의 성공은 K-POP 산업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대한 일종의 징후로도 볼 수 있습니다. K-POP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베비몬스터의 데뷔는 그 인기가 더욱 확산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한국 음악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더욱 강조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베비몬스터의 성공은 그룹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비몬스터의 데뷔는 그룹의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음악이 인정받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는 것은 팬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그룹을 더욱 응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베비몬스터와 그들의 팬들에게 더 많은 성공을 기원합니다. 함께 해서 정말 좋아요. 베비몬스터의 데뷔 타이틀 시시커 유튜브 음악 비디오 차트 1위를 차지한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그룹의 탁월한 음악적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시스냐의 성공은 그룹의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는 그들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룬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주는 일입니다. 또한 베비몬스터의 유튜브 음악 비디오 차트 1위는 한국 음악 산업의 성장과 함께 K-POP의 세계적인 인기를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비몬스터의 성공은 한국 음악 산업의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룹의 데뷔 타이틀 시시커 유튜브 음악 비디오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을 축하하며 이는 그룹의 향후 활동에 대한 더 큰 관심과 기대를 자아냅니다. 베비몬스터의 멤버들에게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어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더욱 발휘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베비몬스터의 활동을 응원하고 그들의 향후 성공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